안녕하세요, 루광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요청을 주셨던 오리발 뒤에다가 이제 손잡이를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리발이 없고 이런 마땅히 이렇게 막혀 있는 그런 게 없어서 이런 봉에다가 핸들을 제작해 보았고요. 요거를 그대로 오리발 뒤에다가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매듭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파라코드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이렇게 접은 고리 부분을 이쪽 손잡이를 만들 부분에다가 앞에서 뒤로 이렇게 감은 다음 뒤쪽으로 이렇게 나온 고리로 나머지 부분을 통과를 시켜주세요. 통과시켜주시고, 조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반대편에다가 걸 곳에다가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른쪽 코드 있죠? 오른쪽 코드로 완전히 한 번을 감아주세요. 하나는 덜 감고요. 이 상태에서 매듭을 진행할 겁니다. 이거 테이프로 살짝 고정을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코브라 매듭을 진행할 건데요. 이렇게 먼저 요 위쪽에 있는 거 있죠? 반만 감겼던 걸로 요 중심선 위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시고, 그리고 반대편 이 파라코드로는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그리고 반대편 이쪽으로 통과를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셨으면 조여주세요. 이제 고정한 걸 떼고 길이를 맞춰가면서 자리를 한번 잡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길이가 안 맞을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길이를 맞춰 주셨으면 두 번째 매듭부터 완전히 타이트하게 해서 이게 변형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브라 매듭 진행할 건데요. 코브라 매듭 기본적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향한 코드를 중심선 위로 놔주시고, 저희 소리가 나서 이거 들고 하면서 조금 어지러울 수 있어서 천천히 진행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위쪽으로 향한 건 넘어온 코드 위를 지나서 중심선 뒤로, 그리고 반대편 고리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하고 조여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코브라 매듭을 좌우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몇개더 해볼게요. 한 이렇게 세번 정도 하시면 이게 완전히 고정이 돼서 더 이상 모양이 풀릴 일은 없고요. 요거 자꾸 열렸다가 벌어졌다가 하는데요. 요거는 매듭을 끝까지 진행하시면 완전히 조여지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주시고 빠 신경 안 써주시고 매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요거 마지막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진행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듭 완전히 끝까지 진행하고 돌아왔고요.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니까 요 마지막 부분 완전히 조여졌죠. 그리고 이제 남은 코드들은 이제 단순히 잘라서 제거를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핸들이 완성이 다 되었고요. 처음 보여드린 이미지처럼 이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 오리발 뒤에다가 요거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마지막까지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 즐거운 취미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